그 다음 팔상성도의 인과 열 번째 개송입니다. 혹시 시연처 왕궁하며 왕궁에 계셨죠. 원래 왕자로 출생하셨으니까 그러한 왕궁에 처해 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혹현사가 수학도 하신 집을 버리고 도를 수학하기도 했다. 그 뭐 정식으로 출가하기 전이든 출가한 후든 간에 왕자라면 왕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출가해서는 더욱 이스승 저스승 당시에 이름 있는 스승들을 찾아서 많이 공부를 했죠. 위욕 요익 중생고로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시기 여시 자질에 이르다 이와 같은 자제한 힘을 보였더라. 부처님의 생애죠. 열애 시좌 도량시에 그리고 보면 저기 사가 수학도라고 하는 것은 출가해서 수학한 것을 보면은 더 정확하겠습니다. 열애 시좌 도량시에 6년 고행을 했죠. 뭐 또 12년 고행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뭐 6년 고행한 걸로 봐야죠. 그리고 또 초기 불교 한 사람들은 또 우습지도 않게 29세에 출가했다. 그래서 35세에 성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출가했단 말이에요. 19세에 출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19세. 29세에 출가해요. 평균 연령이 30에서 40이야. 그 당시 인도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조숙해요. 또 옛날은 더 그랬죠. 조숙했기 때문에 이미 이분은 천성이 남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사문유관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알 거 다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사문유관하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것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천성이 다릅니다. 그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비로소 도량에 앉았다. 그 6년 고행하고 나서 도량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보리도량, 보리수 밑에 이제 마지막 니련선에서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얻어먹고 정식으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리수 밑에 딱 앉은 것. 그걸 이제 도량에 앉았다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도량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보리도량, 법보리도량, 화엄경 출발은 법보리도량 거기서 깨닫자마자 그 깨달음의 내용을 확 펼쳐나가죠.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집이 됐든 용수가 결집을 했든 마명이 결집을 했든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집을 했든 간에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그 내용을 거기서부터 확 이렇게 남김없이 그 의미를 펼쳐 보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지 그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무슨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출가하지도 않은 뭐 사리불 수월이 못 걸린 무슨 뭐 500성문이 거기에 뭐 나온다 그 어디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거는 그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그 학문의 자세는 그건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환경에 안 볼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보리도량에 앉아가지고 일체대지 이렇게 동요하여 보리도량에 보리수 밑에 촥 앉자마자 목욕을 다 하고 정신 차리고 죽한 그릇 얻어먹고 앉자마자 일체대지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모든 외도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금방 일주일 후면 이제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일체 대지 개 동료하여 시방세계
실몽광하며 시방세계가 다 그 광명을 입게 되며, 깨달음의 그 광명을 전부 입게 되죠. 육체중생 함이고로다 육체중생들이 전부 다 고통을 떠나게 된다. 고통 떠나는 이치도 인과 이치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인과 이치 꿰뚫어 알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1억을 빚졌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대로 그 빚을 갚는 거야. 그 빚진 것을 갚는 일인데 그게 무슨 고통이 될 까닭이 있습니까? 빚지지 않는 돈, 생돈을 예를 들어서 빼앗긴다면 그건 고통이지. 그렇지만 당연히 내가 빚진 돈을 갚는데 그것은 기분 좋죠. 갚을 때마다 기분 좋아. 어떤 스님이 불사하면서 은행에 융자를 내가지고 불사를 이제 그 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제 빌렸다. 10억을 빌렸는데 10억에 대한 이자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1억을 갚았어. 1년에 1억을 갚았어. 그러니까 이자가 또 주는 거야. 받칠 이자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지난 뒤에 또 1억을 갚았어. 8억밖에 없어. 그럼 8억에 대한 이자, 10억일 때 이자 낸 거하고 8억일 때 이자 낸 거하고 훨씬 가볍죠. 그러니까 갔다가 은행에 줄 때마다 주는 것만 생각하면 그게 이제 고통이지만은 줄 때마다 그러한 이치를 환히 깨뚫고 있으니까 흐뭇한 거지. 그야말로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달에는 내가 이자가 이렇게 적게 이제 부과됐구나.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그 인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고통을 함이고 고통을 육체 중생들이 다 고통을 떠난 도다. 진동일체 마궁전하며 일체 마의 궁전들을 진동하며 시방 중생들의 마음을 개호해서 시방 중생들의 마음의 옛날 교화를 받은 수행을 받은 것과 수행한 것을 전부 깨달아 알아서 개사 요지 진실이로다 다 하여금 진실한 뜻을 요지하게 한도다. 시방 소유 제국토를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를 실인 모공 무유해하고 남김없이 모공에 다 들어가. 모공에 시방 제국토가 다 들어간다니까. 이런 이치도 또한 이게 이제 사사무해의 이치죠. 이게 어거지로 그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야. 이대로 두고 그러한 이치, 그러한 이치를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참, 그 아주, 이런 이치를 지금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 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옛날에 벌써 2500년 전에 시방 소유 제국토를 실인 모공 무유여로다 남김없이 모공에 다 들어간다. 그럼 시방 모든 국토의 온갖 정보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흙 한 줌에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과학자들이 그냥 전부 그렇게 하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무슨 뭐 질을 조사하고 그래 안 해요. 그냥 돌멩이 하나 흙 한 줌이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를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했지만 그때 증명할 필요도 없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내 깨달음이 온전하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 지금 알량하는 우리 중생들의 계산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그 뭐 증명해봤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에게서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자시고 할 그런 그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지. 그 뒤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하나하나 증명되는 거지.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 깨달은 사람들의 이론은 막 이렇게 딱 던지고 말았고, 과학자들은 가설, 전부 가설투성이라 수천 수만 가지의 가설을 일단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할수록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가설이 과학자들이 이리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문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간혹 맞아 떨어지면 이제 크게 빛을 보는 것이고,
맞아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것이 부직이 있습니다. 가설. 과학자들의 가설이 거의 다 폐기가 다 되고 어쩌다 한두 개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안목에서 나온 말하고는 그게 과학자들의 가설과 나중에 이제 실험에 의해서 증명한 것하고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일모공찰 일체모공찰무변에 일체모공 속에 있는 세계가 가히 없는 것에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그 흙이나 특정한 뭐 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돌, 모든 흙, 모든 어느 나라에 어떤 돌이든지 어떤 바위든지 그 속에 다 이 지구의 정보, 우주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일체모공찰무변이야. 어피 보현 신통력 이로다 거기에서 보현의 신통력을 널리 나타내는 도다. 일체재불 소개연한 일체재불이 연설한다. 무량방편 개수하며 한량없는 방편을 내가 다 따라서 깨달으며 설제 열에 소불설이라도 설사 모든 열애가 설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능해요 그건 수석이로다. 또한 능히 알아서 해요 알아서 부지런히 수습하는 도다. 그렇죠. 뭐 장경에 그 설해진 것이 뭐 우리는 많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교설이 많다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러죠. 내가 말이 많다고 야 숲에 가가지고 숲에 있는 나뭇잎 몇 개 딱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 많으냐 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손에 있는 나뭇잎이 훨씬 적고 숲에 있는 나뭇잎이 억만 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설하지 못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나무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숲에 있는 나무일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설명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에 불과하다 말이야. 뭘 내가 말 많이 했다는 거냐? 이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분은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환히 보이고 그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안타까운 면이 눈에 환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사 모든 예레가 설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능히 알아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부지런히 닦을 것은 닦아야죠. 변만 삼천 대천세계 한 삼천 대천세에 두루한 일체 마군이 흥투쟁해서 일체 마군들이 투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소장 무량 종종악을 짓는 바 한량없는 가지가지 악들을 무의 지문으로 실 능실멸 이러다 걸림없는 지혜의 문으로 지혜 같은 무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혜 같은 무기가 없는 거죠. 걸림없는 지혜의 문으로서 능히 다 소멸을 하는 도다. 열애 혹제 재불 잘하며 열애께서 혹 모든 부처님 세계에 계시며 혹부 현재 제천궁하며 혹은 다시 모든 천궁에 하늘의 궁전에 나타나 있고 혹제 범궁 이 현신을 혹은 범천의 궁전에 있으면서 몸 나타낸 것을 보살이 실견 무장해로다. 보살이 다 그것을 알아보고서 장애가 없더라. 불현무량 종종 신하사 한량없는 가지가지 몸들을 부처님은 나타내시사 전어 청정 묘법륜 하시니 청정한 묘법륜을 굴리시니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무량 종종 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부 한량없는 가지가지 몸들이 돼야 돼요. 법화경 관세음보살이 야하게 몸을 32영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 32영신뿐이겠습니까? 온갖 몸을 나타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추고 그 근기에 맞춰가면서 청정 묘법륜을 굴려야 되는 거죠. 내지 3세 1체급에 구기 변제 불가득이로다 그 변제를 구해도 얻을 바가 없더라. 3세 1체급에 끝도 없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월 속에서 온갖 몸을 다 나타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굴려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좌 고강체 무등하여 보배의 자리 높고 넓어서 가장 가투리가 없어. 변만 시방 무량계 호대 시방 한량 없는 세계에 두루 가득하되 종종 묘상 이 장엄의 어떤 가지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엄하거든. 불처기상 난사이로다 부처님이 그 위에 그 보좌를 이야기 수식하는 말이죠. 그 위에 앉아서 그 모습이 불가사의하더라. 제 불자 중 공위하여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들 같이 애워싸고 있어서 진어 법계 실 주변이었던 온 법계에 다 두루두루 하거든. 계시 보리 무량행 하나니 보리의 한량 없는 행 깨달음의 무량한 행을 열어 보이나니 일체 최성 무유도로다. 일체가 모두 가장 수성해서 그 인유할 소유도 그 말미암을 바에 도더라. 도를 계시하더라. 계시도 거기까지 막히네요. 재불수의 소작업이 재불의 마땅한 바 지은 바업이 마땅한 바에 따라서 마땅한 바를 따른 지연바위 무량무변 등법계원을 한량없고 가위없어 법계가 같거나 지자능이 일방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능이 하나의 방편으로서 일체 요지 무불진이로다. 일체를 다 알아서 다 함이 없더라. 남김없이 다 알더라 말이야. 재불자재 신통력으로 모든 부처님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서 일체 종종신을 나타내 보이사대 혹현재치 무량생하며 혹은 모든 취, 뭐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온갖 무슨 저기 뭐 곤충 심지어 동물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다 나타내 그런 삶을 다 나타내서 혹현체녀 중요하대로다 혹은 체녀들이 애호사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도다. 혹어 무량제세계 혹은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시현출가 성불도 하시며 출가를 시현해서 출가해서 불도 이름을 시현하시며 내지 최후 반열반 연을 최후의 열반에 드시거든. 분포 귀신 기 탄묘로다 그 몸을 분포해서 탄묘를 일으킨다. 여기는 바로 뭐 사리를 몸이라고 했네요. 이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영롱한 구슬 같은 것만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 부처님을 그 다비했던 그 자리 흙도 다 파갔다잖아, 흙도. 불 끓인 흙도 다 파가는 거예요. 그게 다 부처님 살이야. 그것까지 다 살이라. 뼈고 뭐, 영롱한 구슬이고 뭐, 그거 분별 없습니다. 일체가 다 살이야. 꼭 그런 것만을 가지고 상상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많은 양이 그 되겠어요? 흙까지 다 파갔다니까 그 당시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 부처님 살이 서로 뺏어 가려고 부처님 유골 살이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 유골이야 유골. 진짜는 이제 그래서 분포 귀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탑을 일으킨다. 진짜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이 살입니다. 법신 살이야. 이게 진짜 외계 살이야. 환경이야말로 살이 중에 진짜 좋은 살이죠.
여시 종종 무변행위 이와 같은 가지가지 가없는 행위 도사 연설 불소주라 도사가 연설한 것이 결국은 이제 경전이죠. 부처님이 머무는 바라 도사 연설한 그 자리가 부처님이 머무는 바야 여기 화엄경에 부처님이 머물지 화엄경 떼놓고 따로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없다. 하, 정말 기가 막힌 교훈입니다 이게. 도사 연설이 불소주라 여시 종종 무변행이 도사 연설 불소행이라 도사 연설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 또 그걸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이제 화엄경 화엄경 이것이 그대로 법신사리고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세존 소유 대공덕을 세존이 소유한 바 큰 공덕을 서원 수행 영 실령진이로다 명석호 수행하여 하기를 원해서 다 하여금 다 하게 하기를 원함이로다. 이피 선근 회향시에 저것으로서 저 선근으로서 회향할 때 주어 여시 방법하여 이와 같은 방편법에 머물러서 여시 수습 보리행호대 이와 같이 보리행을 깨달음의 행을 수습하되 기심이 필경 무 염태로다 그 마음이 끝까지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음이로다. 이제 이러한 그 부처님의 팔상성도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보고 그 하나하나 뭐 거칠죠. 상당히 뭐 이 속에 책이 몇 권이 그 돼야 할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행간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드러내서 설명하기로 하면 책이 몇 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것으로 이제 여기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일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되뇌이고 반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신심을 일으키고 그 존경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우리 불자의 그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지덕이라 덕을 알다 아는 덕 열의 소유 대신통과 큰 신통과 그리고 무변 성공덕과 가염 수성은 공덕과 내지 세간 제지행을 세간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행을 일체 실지 무불진이로다 일체를 다 알아서 다 알지 아니함이 없더라. 여시 일체 인중주의 이와 같은 일체 인중주 역시 부처님이죠. 인중주 사람 가운데 주인 스기 소유 재경계를 그 있는 바 모든 경계를 따라서 어일념 중에 실요하고 개요하고 한 생각 가운데서 다 그것을 알고 부처님의 모든 경계를 한 생각에 다 알고 이역불사 보리행이로다 또한 보리행을 깨달음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도다. 재불 소유 미세행과 재불에 있는 바 미세한 행과 일체 찰 종종법을 일체 찰의 가지가지 법을 어피 신령 수순지하여 거기에서 다 능히 수순에 알아서 구경 회양 도피한 이로다. 구경의 피안의 이름에 회양하도다. 구경에 회양해서 끝까지 회양해서 피안에 이르도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직업의 지혜라 겁을 아는 지혜라 유수무수일체급 숫자로 헤아릴 수 있거나 헤아릴 수 없거나 간에 그런 모든 급들을 보살이 요지 저길념하고 보살이 곧 한 생각에 요지하고 2차 선이 보리행하여 이것으로서 보리행 깨달음의 행에 잘 들어가가지고서 상근 수습 불태전이로다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태진치 아니함이로다. 시방 소유 무량차례의 시방에 있는 모든 한량없는 세계의 호규자염 혹청정과 혹 물들고 뒤섞이고 또 혹은 청정한 것과 그리고 저 일체 모든 열애를 보살이 신령 분별지로다 보살이 다 능히 분별해 아는도다. 시방 소유 무량차례의
세계가 혹 잡염 혹은 청정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그리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땅이 그렇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세상 인심이 그렇다. 일체 부처님의 열애를 보살이 신령 분별지로다. 다 분별해서 안다. 그 다음에 지법계의 지혜, 법계를 아는 지혜라. 염념종 실명견 불가사의 무량급하고 염념 가운데서 불가사의한 한량없는 급을 다 환하게 보아 알고 여시삼세 무유여하야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남김없이 해서 구족 수치 보살행이로다. 보살행을 구족하게 수치함이로다. 일체심 평등하고 일체 마음에 평등하게 다 들어가고 일체법에 들어감도 또한 평등하게 해서 일체 마음에도 들어가고 일체 법에도 들어가. 그래서 지인허공 진공불찰에도 사여견이라. 이 또한 그러함이라. 온 허공 불찰도 온 허공 불찰에도 이 또한 그러함이라 하니 피 최성행 실 요지로다. 저 가장 수선 행을 다 요지함이로다. 지법의 지행이라. 법을 아는 지혜라. 출생 중생급 제법의 중생과 그리고 모든 법의 소유 종종 제 지혜를 출생하며 보살의 실력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 이와 같은 일체를 남김없이 남김이 없게 하는도다. 무궁진으로다. 다함이 없게 하는도다. 지일체법의 지혜라. 제 미세지 각 차별을 모든 저 모든 미세한 지혜가 각 차별한 것을 보살이 진성 무유여하야 보살이 다 섭해서 남김이 없게 하고 동상 이상 실선지하고 동상과 이상을 다 잘 알고 아까 내가 육상과 시편 연기다 환경의 궁극적인 이치 깨달음의 궁극적인 안목 그것은 모든 존재가 육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사무애로 존재한다. 이것이 어느 경전에서도 보지 못한 안목이고 어느 학설, 어느 종교에서도 보지 못한 학설이고 또 불경에 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전에서도 보지 못한 안목이 바로 모든 존재에 대한 육상과 사사무애입니다. 다른 경전은 없어요. 육상은 뭡니까? 총별 동의. 동상 이상 있죠. 그 다음에 총별 동의 성괴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상 이상 하면 우리의 공부 환경 공부하는 건 전부 동상이요. 그러나 개개인의 경우를 보면은 뭐 공부가 뭐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적게 된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할 사람도 있고 뭐 지금 한참 재미를 내서 뭐 이렇게 뭔가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차별해. 그게 이상이야. 동상과 이상이 동시에 있어. 그게 걸리지 않아. 여기 뭐가 그게 걸립니까? 무슨 우리가 이제 뭐 마지 못해서 그 연도를 가지고 따지고 뭐 하지만은 그거 아무 걸릴 게 없는 거 사실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총별할 때 총상하면 이제 그 뭐 집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뭐 금사자를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앞에 있는 형상을 두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총상 동상과 비슷한 거예요. 전체 우리는 화엄행자다. 무수선언에서 무수경전 연구에서 공부하는 학인다. 이게 총상이야.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보면은 나는 돌아가서는 법화경도 가르치고 금강경도 가르치고 뭐 육조당경도 가르치고 각각 또 달라. 취향이 또 달라. 그게 별상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 원융해. 그러면서 원융하다 이거예요. 잘 본 거예요. 이 깨달음의 안목으로 본 거야.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라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각각 다른 모습만 보는 거야. 별상만 보는 거라. 총상은 못 보고. 이상만 보고 동상은 못 봐. 그 다음에 성계. 이건 이제 부정과 긍정인데 성계는 성상은 이제 일월성자죠. 일월성자 성상은 전부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괴상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성상은 아 우리가 전부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가 원흉하다. 아 원흉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입장으로 보면 전부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 아 나는 염불이 내 침이고 나는 유리 내 침이고 나는 뭐 그 저기 초기 경전이 그래도 근사한 것 같고 그게 부처님 친설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은 화엄경을 부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과 긍정이 원용한 거죠. 그거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거야 사실은. 다 융합하는 거죠. 그래 화엄경에서는 소승불교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다 감싸 안습니다. 배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화엄경에서는. 배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가지고 배척하고 그래요. 그 부정하고 긍정하고 이제 부정과 긍정이 난무하는데 여기는 이제 육상 원흉이라 해서 원흉하다. 본래 원흉한 거 한 건데 원흉하게 보아라. 그래서 원흉하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사사무에다 전부 걸림이 없단 말이야. 아까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걸림이 없다 그랬죠. 은연 구성은 사추공지 편월이라. 우리가 숨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타난 거 별 거 아니에요. 또 나타난 게 또 많을 수도 있고 숨긴 게 적을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따지고 보면 원용무야하게 그렇게 걸림없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 화엄경의 깨달음의 안목이란 바로 인생의 그것을 본 것이고 세상사의 그것을 본 것이라.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라 원효스님 같은 이들이 참 바가지 들고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시장바다에서 춤을 추면서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라 아무것에도 걸림없는 원용무해하고 사사무해한 화엄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일도 출생사라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야, 근사한 노래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 동상이상 속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총별 성계까지도. 다 실지하고 여시 수행 광대 행위로다. 이와 같이 수행해서 광대하게 행하도다. 시방 무량 재불차례 시방의 한량 없는 모든 불차례 기중 중생 각 무량이 아니 그 가운데 중생들이 각각 한량이 없으니 취생과 종류가 가지가지 다른 것을. 취생은 뭐 예를 들어서 육체 중생들 또 종류는 또 종족의 종류들 뭐 거기도 또 예를 들어서 동물 하더라도 축생 하더라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십주 십행의 힘으로 실 이실 능지로다. 여기 이제 십행이니까 십주와 십행의 힘으로 이미 다 능히 아는도다. 다 능히 알도다. 이익이라 과거 미래 현재세 소유 일체 제도사를 잇는 바 모든 도사들을 야인이 지차 이 회양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도리를 알아서 회양한다면은 즉여 피불로 행 평등이로다. 곧 저 부처님으로 더불어 행이 평등하도다. 야인이 능수 차 회양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회양을 닦으면 즉이 학불 소행도로다. 곧 바로 이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의 이치를 말하자면은 닦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게 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소행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 뭘 배웠나? 무창무박 해탈해양을 배웠다. 그런 이치입니다. 당덕 일체 불공덕과 마땅히 일체 불공덕과 급이 그리고 일체 불지혜를 얻을지로다. 마땅히 일체 불의 공덕과 그리고 일체 부처님의 지혜까지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과위라 일체 세간이 막는 게라 일체 세간이 능히 그 지위를 무창 무박 해탈 해양의 지위를 능히 깨뜨리지 못함이라. 일체 소학계 성취하고 일체 모든 배운 바를 다 성취하고 상능 억념 일체 불하야 항상 능히 일체 부처님을 억념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서 상견 일체 세간 능이로다. 세간의 등불 누구죠? 부처님이죠. 깨달은 사람.
일체 세간의 등불을 항상 칭견하도다. 이런 경지가 되면은 부처님이 바로 나고 나가 곧 부처님이고 항상 칭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정 표현하자니 항상 칭견한다. 세간의 등불을 항상 칭견한도다. 보살 성생, 성행 불가량이며 보살의 수성한 행을 가히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공덕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 공덕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 예. 이주 열에 무상행하여 이미 열에의 위없는 행 가장 높은 행에 머물러서 실지 제불 자제력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다 아는도다. 아, 무척 무박 해탈 회향 뭐 어느 구절 어느 개송 하나 어느 낱말 하나가 뭐 좋지 아니한 게 있으리요마는 특히 아주 무척 무박 해탈 회향 제목이 시원하잖아요. 제목이 시원하듯이 내용도 또한 아주 시원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